산에 오를 때 힘들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건들건들. 이원발TV 공개밴드에 초청합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산행공지 확인하시고 북한산 산행 함께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보행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 추가해서 산행을 오를 때, 이건 오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건들건들 산행법이라고. 모르겠어요. 뭐 이걸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이게 어깨를 흔들흔들 건들건들 하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며 노래 막 놀 때, 또 뭐 노래방에서 막 신나게 놀 때 어깨를 들썩이면서 놀잖아요. 그러면 몸을 많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인데요. 산을 오를 때 힘들잖아요. 힘들 때 좀 건들건들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힘들잖아요. 근데 분명히 쓰는 에너지는 많은데 덜 힘든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시죠. 예. 자, 어떤가요? 제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조신하게 그냥 십일자걸음을 해서 뚜벅뚜벅 오면 안전은 하고 에너지는 덜 쓰는데 힘은 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들썩들썩 뭔가 리듬을 타서 올라가면 힘들지 않다는 거죠. 이건 올라갈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좋아지고요. 들썩들썩은 아주 상쾌합니다. 힘든 줄 몰라요. 네. 자. 이게 어찌 보면 에너지는 많아요. 확실히 움직임은 많으니까. 그런데 마음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산에 오르실 때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활용해 보십시오. 이 매번 그렇게 갈 순 없죠. 예, 힘들 때마다 한번 이런 리듬을 타보시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